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현재 시각 저녁 7시 22분 여기는 베트남의 호치민 중에서도 시내 근처에 다 나왔습니다. 버스 타고 가고 있고요. 구박군 후난군에서 버스 아저씨. 이 버스는 3번 버스입니다. 3번 버스. 엄청난 교통량. 도바이 시내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1군에 있는 1군 박당 2차가 3번 버스인데 박당공원 박당 우터버스 터미널 가로 가더군요. 버스 비요금은 6,000동 300원 이분 되게 와일드하게 운전하시네. 거칠게 운전하시네. 버스는 이 정도 보통 거칠진 않는데 많이 바쁘신 모양입니다. 버스 타고 서킷 드라이브를 하는군요. 어딜 가나 빨간불이 있으면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떻게 강아지 실은 아저씨 하는 정도 4명이 같이 탄 바이크는 안 보이는군요. 어떤 경우는 4명까지 타고 진풍기에 펼쳐지는데 기사님 마음이 바쁘신 모양입니다. 아, 11월 18일 중순이 넘었는데도 밤인데도 여전히 덥습니다. 좀 더워요. 밤인데도 쫄쫄쫄쫄 땀이 납니다. 와 이게 숫자 봐봐.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는 버스 좋아요. 근데 단점은 버스는 밤에 일찍 끊겨요. 아주 밤에 일찍 끊깁니다. 여기서도 타고 하는군요. 아 그리고 오늘은 저녁 식사를 같이 놓쳤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더 일찍도 지금 저녁 7시 안된 시간에 갔는데 갔고 종종 했더라고요. 팥집 숙소 근처에 있는 맛집 레스토랑 팥집 일찍 영업 마칩니다. 토요일은 재료 떨어지면 마치는가 봐요. 아, 오늘 아주 익사이팅한데요. 버스 타고 거의 버스를 탔는데 느낌이 그래 바이크 하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하고 아주 익사이팅하고 그러네요. 바이크 숫자만 봐도 진풍경입니다. 인구들이 워낙 많아서 와일드하게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님 그리고 3번 버스 내부 풍경이었습니다. 다시 바깥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제일 앞자리 신발 여기는 신발 벗고 들어와야 지시고 운동화 신고 왔고요. 신발 벗고 올라옵니다. 제일 앞자리는요. 익사이팅합니다. 진짜 우와 진짜 오늘 빨리 운전하시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박당파크 박당워터버스 스테이션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그 근처 가서 오늘 해결해볼까 합니다. 버스를 탔으니까 버스 일찍 마쳐요. 한 저녁 7, 8시 되면은 끊깁니다. 다음에는 버스 안 타는 걸로 포기하는 걸로 그래 불러야 합니다.
바람 불러야 합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다리 건넜다. 이야, 여기는 차들 요새는 오토바이 만큼 차들도 많아졌어.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고향입니다. 이상용.